미쳤다 미쳤어 진짜 미쳤다. 어쩌다 애까지. 이걸 어떡하면 좋으지? 언니 알면 뒤집어져. 나도 당황해서 더 말도 못하고 왔어. 이모 어떻게 해야 돼? 안 되겠다. 죄송합니다. 언제부터야? 언제부터 두 집 살림 차렸나? 살림 차린 건 아니고요. 애까지 낳고 살았으면 살림 차린 거지. 그 여자 입덧할 때마다 먹고 싶은 거 사다 주고 뒷바라지하고 미역국 끓여 마치면서 사는 수발 들었다며? 아닙니다. 내가 언제 그래? 이모, 사실만 얘기해. 안 봐도 본 거 이상이야. 둘이 좋아 죽는 사이야? 신 사장님하고 그런 사이 아닙니다. 손 한 번도 안 잡았어요. 손도 안 잡았다면서 애는 어떻게 낳았대?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. 정말입니다. 어느 날 갑자기 산부인과 불려갔더니 막 애를 낳고 있더라고요. 들어가자마자 제 머리끄댕이를 잡고서 용을 쓰더니 애를 안겨주면서 변호사님 애예요 이러는데. 배서봐. 배추 상추가 나와도 그냥 나는 게 아니라 씨를 뿌려야 나는 거야. 무조건 가봤더니 애를 낳다니. 그 앞에 뭔 일이 있었으니 애를 가졌을 거 아니야.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딨나. 변호사라는 사람이 어휴 답답해. 정말 하늘에 맹세코 그냥 딱 한 번. 기억도 안 납니다. 그날 술 취해서 완전 끊겼어요. 확인해봐도 돼요? 뭘 확인해봐. 그래서? 신 사장은 처음부터 저한테 관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나중에 얘기하기를. 전 정말 몰랐고요. 내 타입도 아니고 아시잖아요. 알긴 뭘 알아. 자네가 그런 타입 좋아하는지 오늘에서 알아. 이렇게 딴 데서 볼 거였으면 광남이한테 낳자고 했어야지. 돌아버리겠습니다. 일을 이 지경 만들어 놓고 돌아버리면 안 되죠. 그럼 내 말대로 하겠나? 들어보고 법적으로 하자 없으면. 법적이고 나발이고. 일단 애 문제는 자네가 알아서 하게. 양육비를 주든 교육비를 주든 자네 자식이니 자네가 책임져. 단 두 집 살리면 안 되네. 딸은 몰래 몰래 만나는 것도 안 되고. 자네 자식은 맞지만 자네 부부 자식은 아니잖아. 이 일은 자네 나 광식이 여기 있는 우리 셋만 아는 걸로 하고. 광남이 알면 죽어 죽는다고. 무슨 말인지 알겠나?